안녕하세요. 마리맘이, 장갑을 바꿨어요. 맨날 검은손. 이렇게 조그마냐. 스몰 시켰더니. 이번에는요,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맨날 언박싱만 하지 분갈이를 안 보여드렸잖아요. 요 아이는요, 이름 뭐니? 블루컬스, 캉캉이가 왔습니다. 이게 제가요, 밑에는 다 깔아놨어요. 밑에는 저는 복도로 란석, 아니 복도래. 대수층으로 난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. 난석을 미리 깔아놨어요. 먼지 나니까 밖에서. 자, 한번 해볼까? 요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 화분 저번에 언박싱한 거 보셨죠? 이 흙은 토동이네 다육, 토동이 흙. 먼지 나니까 살살할게요. 아우, 이거 있는 걸 자꾸 잊어먹어. 안 써버릴게가지고. 잘 살아다오, 블루컬스야. 이름도 어려워, 블루컬스. 저는 이걸로 쑤시는 게, 아니, 쑤시다기보다 흙을 집어넣는 게 너무 좋아요. 이 포크가,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. 길고 가늘고. 이게 예전에 우리가 뭐 하려고 어디 가서 샀는데, 어떨 때 좋으냐면요. 손님들이 많은데, 과일, 저기, 접시가 좀 멀리 있을 때 쓰기 되게 좋아요. 막 엉덩이 들고 낑낑대면서 그 가지러 안 가도 되고요. 그냥 앉아서 쑥 하면 이게 길어서. 이게 포크도 있고 숟갈도 있는데, 숟갈이 아니고 스푼도 있는데, 제가 그것도 그냥 분갈이 할때 쓰고 있답니다. 있어주면 안 되겠니? 까분다, 까불어. 쑥쑥 들어가라. 요새 날이 비가 왔다가 바람이 쌩했다가 뭐 다섯 명중한 명꼴로 오미크론이 뭐 코로나가 다 걸렸다가지. 다섯 명이 한 명꼴이면 아직 우리 두 부부는 엄청 조심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. 그냥 이 땅에 사람들이 한 번씩 싹 훑고 지나가야지 끝날랜지. 이 전염병이요, 그죠? 분갈이가 잘된것 같습니다. 묵은둥이래 가지고요. 뭐 어린애들 같으면 만지기가 너무 무서워. 만지면 막 푹푹 끊어지고 뚝뚝 떨어지고. 근데 저도 아직 초보자니까 이러면서 막 5,000원에 3개짜리 이런 거 많이 사서 했거든요. 근데 괜찮은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만지면 우수수수수 떨어져 가지고 조금 더 주고 그냥 하나에 5,000원짜리 아니면 뭐한 7,000원짜리 살걸 괜히 이런 거 샀나 후회할 때도 많았답니다. 초보자가 외려 더 이런 다육이가 키우기 힘든데 너무 저렴이들이나 너무 어리어리한 것들은 외려 고수들은 잘 키우는데 고수분들은 이제 복도는
별사탕으로 할 겁니다. 짜잔. 아유, 명찰도 안 달고. 블루펄스. 블루펄스를 노란분에 예쁘게 심어줬답니다. 보세요. 예쁘죠? 안전하게 예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답니다. 감사합니다.